꼭꼭 숨어버리는데. 개구리 있네. 아, 들켰네, 들켰어. 원래 구석에 숨는 걸 좋아하는 녀석들 찾는 것도 일이다. 마지막 한 마리. 내가 마지막 숨을 두 번째야. 진짜 이 22마리가 이 집에 사는 거예요? 그럼요. 저 6년 전서부터 같이 살고 있는데요. 그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. 고양이들에겐 온 집안 전체가 놀이터. 천장에 길을 만든 건 물론 고양이들이 좋아하겠네요. 문도 전부 없앴다고. 사람보다는 고양이 맞춤형 집.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는 식사 시간. 근데 22마리 먹이려면 큰일이죠. 얘네들 평균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? 아, 그렇구만. 얘들아 밥 먹자. 다 어디 갔어? 일로와. 밥 먹자. 나와. 일로와. 밥 먹을게. 22마리가 다 모이면 다 나올까요? 무슨 냄새가 나는데. 밥은 나오잖아. 그러니까 먹는 냄새가 나면 밥 먹자는 소리를 알아듣고선 다 모이나요? 구석에 꼭꼭 숨어있던 녀석들이 거실로 모여들기 시작하고. 모아놓은 게 진짜 많네요. 가뜩이나 대식구인데 한꺼번에 식사를 챙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터. 급식해야 돼요. 급식이네요, 급식. 와, 그릇도 많다, 많어. 세상에. 야, 그릇도 이렇게 많네요? 네, 머릿수대로 다 있는 거죠. 아, 22개요? 네. 나와 있는 애들 먼저 주고 이제 숨어 있는 애들 찾아다니면서 줘야 돼요. 아우, 원래 숨어 있는 애들 먹성 하나만큼은 좋은 녀석들. 질서가 있네요. 자기 것만 먹네요. 까매 밥 먹었어. 배달도 가셨어. 그야말로 상전이 따로 없다. 상전이. 아니 뭐 밥을 받아 마셔요. 다 있죠. 딸기. 딸기 딸기. 딸기요? 얘가 딸기고요. 어디요? 얘 딸기. 딸기? 응. 얘 예삐. 예삐. 샴푸? 이름이 다 있어. 얘 경둥이. 썬? 썬? 이 우리 지섭인데요. 지섭이요? 예예. 혹시 그 지섭? 아니 설마 우리가 아는 그분? 제가 소지섭 씨를 너무 좋아하고 완전히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맨날 사랑스럽게 지섭 씨를 부르고 있답니다. 소지섭 씨 정말 죄송해요. 소지섭 씨. 불러도 되죠? 어때요? 나 소지섭 씨 좀 닮았냐? 약간 느낌이 있네요. 그런데 처음부터 고양이들에게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. 많네요, 많아요. 다 길고양이 출신이에요. 길에서 다 구조해가지고 데리고 온 불쌍한 애들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 녀석들에겐 아직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다. 이런데 상처가 다 이거 고양이 때문에. 우리 아빠를 잘 쓰잖아요. 경계심이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핥히거나 틈만 났다 하면 사고를 치는 녀석들. 아직 좀 날카로운 게 남아있어. 언제 물어 갖고 왔어 또. 이게 뭐야 이게. 아이고 지섭이 이거 몇 번째야 이게. 지섭이가 아주 말썽쟁이네. 지섭이가 문제네. 못 살아. 물 엎지르기는 기본이고. 어머 얘야, 넌 거기서 또 뭐하니? 어머나, 가스레인지 위에 실내까지.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통에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. 아유, 정말 힘드시겠어요. 너 왜 자꾸 양이를 괴롭혀? 응? 양이가 무섭대잖아. 쭈쭈가 자꾸 막 괴롭히는 거예요? 아, 저 노란 애를 내가 이뻐했더니 샘나서 그래요. 서열 1위의 요 녀석이 바로 쭈쭈 되시겠다. 아, 쭈쭈. 다른 고양이와는 달리 하루 종일 아주머니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그렇다 보니 강아지는 찬밥 신세로 전락. 아니 강아지가 있었어요? 힘을 못 써요. 힘을 못 써요. 너 진짜 고양이 맞는 거니? 고양이 22마리에 치여서. 저 강아지는 안 됐네요. 진짜 있는지도 몰라요. 지죽은 듯이 있네요. 아,
아주머니만 보면 유별난 애정을 보이는 쭈쭈. 애교.